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,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,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더 조금 더 조금 더 알아가고,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며,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. 만왕의 왕, 내 주께서. 이 벌레 같은 나
말씀이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,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여서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든 삶을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. 새롭게 된 우리 주님의 백성,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. 알렐루야 알렐루야,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승기로 내 죄 씻었네. 하늘의 은혜와 평화.
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.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라도 바다에라도 다 둘 수 없다라는 것,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.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,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화답을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304장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끝끝이나 그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더욱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또 더 넓고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.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귐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주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.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